예, 여기 보면은 등 들이는데 여기 등 보면 색깔별 의미가 있어요. 자, 요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는 연등인데 예, 그 중에서도 저 하얀색, 하얀색 보입니까? 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재미난 게그 전에 저 하얀색 쓰면 전에 서양과 동양의 사상이 또 있습니까? 서양과 동양은 반대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죠? 이름하고 성이 반대됐어요. 아마. 날짜도 반대됐어요. 그렇죠? 날짜 쓰는 주수도 거. 반대됐어요. 숫자 쓰는 것도요. 이렇게 써야죠. 1, 2, 3, 4.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제. 그죠? 그 레이스 젠틀맨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 놀랄지도 우리는 우와, 쟤는 와우 그래요. 그죠? 이어서 말이 좀 욕하는 것도 반대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게 반대 너무 많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돌아가시면은 검은 옷을 입어요. 우리는 흰 옷을 입어요. 장식 좀 가보세요, 그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결혼식 날 흰옷 입어요. 웨딩드레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은 뭘 뜻하느냐? 돌아가신 사람들 극락 온생. 때문에 흰 옷은 됐다. 그리고 이흰 옷은 요 건물에만 있어요. 왜 그러냐? 저쪽이 이제 동쪽이 서쪽입니다. 해가 어쩌고 떠요? 지는 곳이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는 곳이 서쪽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은 서쪽에 간다. 그래서 여기가 극락색입니다. 여기가 극락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궁궐에도 세자가 책봉이 되면은 동궁에 들어가요. 동궁마마라 그러죠.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 되면 다음 임금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쪽에서 이 하얀 옷을 달고 있다.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곳이다. 이상. 우리 서서는 카메라 줘봐요.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죠? 아주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자, 보시죠. 근데 이 사진들을 기아집에 와서 에이, 여기 또 지금 많이 찍던데. 잠깐만 이렇게 나 보세요. 이렇게 아. 자, 이쪽으로 가겠죠. 오를 잡아. 노래 용도가 뭐냐? 옛날에는 여기 이제 특히 의식했어요. 특히 불국사는 일반인들이 아니고 왕이 다니는 절입니다. 궁궐에서. 그래서 여기 특히 이 자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말 그대로 장례식 같은 걸 행사를 했겠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다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있을 때 여기에다가 올리는 게 뭐냐면은 물상과 초 같은 걸 올리게 되죠. 그게 바깥에는 단이기 때문에 이 단을 야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항상 사람들이 버글버글 벅석벅석거려요. 그래서 야단 벅석한다, 야단친다. 그런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야단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석탑은 석등이라죠, 석등. 이 석등은 항상 부처님 앞에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도 그렇잖아요. 불이란 뜻이 있죠. 빛이고. 그러니까 그 빛이 나와서 세상을 다 비춰놓는 거죠. 그리고 마음 깨끗한 사람은 빛이 보여요. 우리 신부님, 보이십니까? 눈이 부셨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 계단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계단이 좁죠, 그죠? 제가 도움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동양의 사상은 수직사입니다.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참을 또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수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은, 밑에 사람 두 손으로, 위에 사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쫓는 이유가, 이렇게 위에 사람 얼굴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쫓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런 깊은 뜻이. 네, 가운데 먼저 쓰지 말아 주세요. 옆은 눈. 그러니까 모든 문은 세 개씩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옆으로 위에서 그러니까 수직 사회, 서양 사회는 스팽 사회. 서양은 이렇게 악수할 때도 뭐 하나씩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직 사회, 스팽 사회를 분명히 보여줘요. 여기는 좀 성스러운 곳이에요. 성스러운. 홀리그라운드. 홀리그라운드. 옆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자 올라오시죠. 이렇게 이끌어 쳐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자, 이 부처님은 약 1200년 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금동굴이라는 것은 동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이 예, 국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처님은 1200년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요하고 요 뒤에 이제 별산악을하고 그때 임진왜란때 당시 우리 스님들이 어떤 이제 옮겨서 불이 안 탔습니다. 그래서 요 부처님이 이건 27호, 이건 26호, 27호가 구국 사이에 두 개가 바로 금동 부처굴입니다. 여기 이제 돌아가신 분들, 흰흰거 있죠? 돌아가신 분들.